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 오늘은 뭐하고 놀지? 얜 너무 크고 얜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았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런 인형도 있었나? 오늘은 엄마 놀이 해야지. 우리 아기 여기 있었어요. 눈을 왜 이렇게 뜨고 있어? 어, 배고파서 그랬다고. 알았어 알았어. 냠냠냠냠냠. 오, 이거 맛있어요. 어? 루시! 어머! 루시! 빨려 빨려.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우리? 내가 오늘 엉덩이 탐정 가지고 왔지. 예. 너무 좋아. 그치 그치. 자. 마구 뿔. 냄새나. 너 뭐 먹었어? 뭐 먹었지? 야 근데 응. 이 인형 뭐야? 아 이거? 응. 몰라. 옛날부터 집에 있었나 봐. 좀 낡았는데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응. 뭔가 기분 나쁘게 생긴 것 같아. 뭐가? 그냥 있잖아. 눈. 눈이 이상하지 않아? 눈? 응. 에이,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 빨리 엉덩이 탐정이나 갖고 놀아. 응? 그래, 그러자. 야! 방구 구경! 넌 날 이길 수 없어! 야! 야! 이길 거야! 야! 아, 루시. 근데 나 배가 고파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어, 왜? 나랑 좀만 더 놀다 가. 아, 근데 오늘은 엄마가 돈까스 해준다 했거든. 그래서 나 먼저 갈게. 자, 즐겁게 놀아. 간다. 내일 보자. 안녕. 지혜! 돈까스가 나보다 더 좋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놀아볼까? 모모는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 쓰이게.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분 나쁘네. 그냥 버릴까? 원래 갖고 놀던 것도 아닌데. 루시? 엄마! 밖에 인형이 떨어졌던데? 자, 잘 좀 챙겨. 이게 왜 여기 있어? 누구세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 엄마!
여보세요? 너 약속 안 잊었지? 뭐? 못 나온다고? 아 왜? 나 여기 다 왔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셨다고? 알았어. 30분이나 걸려서 왔는데 미리 좀 말하지 뭐. 뭐야 이게? 최신형 핸드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가질까? 아니야.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지? 본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가 가질까? 아니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묻는 거야? 루시. 미래를 알려줄게. 세 번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해? 미래를 알려준다고? 이거 휴대폰 주인인가? 설마 몰카? 여보세요? 혹시 휴대폰 주인이세요? 미래를 알려줄게. 대신 세 번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해. 네? 아니, 휴대폰 잊어버리시지 않았냐고요. 오후 4시 모모네 집으로 가.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남은 횟수 2회. 뭐야? 오후 4시에 모모네지? 화나는 일은 또 뭐지? 아, 왜 이런 걸 봐가지고 안 가자니 찝찝하게. 멋있다. 야! 모모! 너 엄마 심부름 간다며! 루시,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니! 넌 뭐하는데? 얘 누군데? 아, 일단 우리 먼저 가자. 자, 간다! 야, 너 어디다! 와, 진짜! 와! 아, 시험 공부하기 진짜 싫다! 오후 4시, 모모네 집으로 가. 어, 너 엄마 심부름 간다며! 야, 너 어디다! 와, 진짜! 이번 시험의 답을 알려줘. 1, 4, 3, 5, 2, 3, 3, 1, 5, 4. 남은 횟수 1회. 이런 시험 무조건 100점이지. 어, 엄마! 나 진짜 100점 맞았다니까? 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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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늘 빨리 와. 루시, 너 100점 맞았어? 우와. 배신자랑은 말 안 섞는다고. 에이, 왜 그래. 미안해. 어? 미안. 너, 응. 내가 진짜 착해서 봐주는 거다. 진짜? 고마워. 나 원래 착해. 집에 가자. 그래. 자,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학생들 여기 복불복게임 한번 하고 가시죠. 캐리팝이 증정 프로그램 나갑니다. 복불복게임. 저거 한번 해볼까? 복불복볶기? 어. 너 먼저 해, 먼저. 알겠지? 나 먼저? 어, 알았어. 최고의 상품을 뽑으려면 몇 번 골라야 돼? 9번. 남은 횟수 0회. 9번. 사용 횟수 3번을 모두 썼어. 사용료를 지불해. 사용료가 뭔데? 너의 시간. 시간?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대신에 나도 횟수 무한대로 쓴다. 꽝! 어? 꽝! 저는 9번이요, 9번. 자, 우리 주황 친구가 9번. 자, 9번이 캐리팝! 대박! 루스, 너 캐리팝 뽑았어! 자, 학생. 우와, 진짜 좋겠다. 요즘 내가 운이 좀 장난이 아니거든.
여보세요? 너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어. 아이, 내 시간 다 써도 상관없다니까요? 너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으니 다른 걸로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용료를 내.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아, 정리 끝. 아, 지금 몇 시지? 뭐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됐어? 빨리 가야겠다. 뭐야?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니야?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좋은데? 한번 찍어볼까? 오, 나온다. 오,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뭐지? 응? 한 번 더 찍어볼까? 이상하네. 기분 나빠. 언제부터 있었던 물건이야? 엄청 오래됐을걸? 창고 하나 쭉 쌓아놨다 그러셨잖아. 좀 미리미리 좀 치우시지. 우와, 이거 완전 어릴 때 갖고 놀던 건데. 와, 이게 왜 여기 있어? 옛날에 졸업한 학생들이 갖고 놀던 거 아닐까? 그런가? 어, 그럼 나 이거 가져야지. 야, 막 맘대로 가져도 돼? 어차피 필요없는 건 다 버리라고 하셨잖아. 그럼 난 이거. 응? 이것도 뭐야? 응? 폴라로이드? 야, 이거 완전 새 거야, 새 거. 야, 이거 완전 필름도 있어. 진짜? 찍어주나 보자. 하나, 둘, 셋, 스마일.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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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와. 대박. 이거 누구야? 뭐야? 야, 우리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거 누구냐? 아, 몰라. 야, 다 해서 봐, 다 해서 봐. 저기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왜 그래? 루시, 루시. 너 어제 우리 창고에서 봤던 귀신 기억하지?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그 귀신이 아무래도 우리 구해준 것 같아. 이거 뭔 소리야? 창고 앞에서 발견했어.